어찌하여서 변호사 대납 관련해서 유죄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까? 친여 시민단체가 상장기업 S사의 거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분의 가면 뒤 실체를 보겠습니다. 그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변호사 땐 민간개발을 주장하더니 시장이 되고 난 후에는 공영개발을 주장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분, 그러나 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그분은 오히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용지 비율을 축소하고 국민에게는 기본 시리즈의 기본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변은 돈벼락을 막고 그 돈을 주무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분의 승승장구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준법과 도덕이라는 가르침은 없애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기면 무법도 법이 되고 무도함도 예가 되고 폐륜도 출세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막사라도 권력만 쥐면 된다는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자리도 그분에게는 온당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상현상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검급으로 그분이 누구인지 인정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의도 옆 대나무숲 민주당 보좌진의 외침입니다. 우리 당 60년 역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배출한 당에서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라니 나 솔직히 참담하고 창피하다. 음주운전의 전과 사범이 회관 인턴으로 지원했다 치자 어떤 의원실이 그런 직원 받을까? 당연히 그런 수준의 이력은 일반 회사의 원수도 못 낸다. 보통의 인생이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최소한의 인격 수준을 갖출 생활인이라면 그런 욕은 알지도 못하고 남에게 할 생각도 못한다. 내가 욕한 게 아니야. 집권 여당 대선 주자 말씀이야. 너무 참담했다. 누가 알아볼까 봐 자리를 얼른 피했다. 뭐 그분 하시는데 제가 이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둑을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자 자 이거 질문에 있던 아니, 겁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질문에 저기 있던 겁니다. 질문하셨고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어서 일정 시간은 아니 그렇게는 이게 국정감사가 의원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네. 일정 정도 답변 들으시고 네. 난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우리 김도부 의원님 얘기하실 때도 다 들었으니까 좀 듣고 나서 시간은 어떻든 좀 배분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 우선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이 말씀 드리고요. 돈을 준 사람은 이 지사는 죄책감이에요. 네, 의원님, 네, 제가 답변 좀 드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꾸 돈을 제가 줬다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고문치사, 정치사가 아니라 저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왜 거기다 드리겠어요? 여기 의원님들을 드릴지 혹시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뭘 해먹었다 이런 취지인데요. 의원님, 분명한 사실은 의원님께서 소속했던, 소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습니다. 그 막는 바람에 저희가 질문에 답하는 중입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저도 1380만 명을 대표하는 도지사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질의했으면
반박 자료가 흘러내 그대로 지금 실시간으로 반박 자료 바로 나갑니다. 아,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당연히 하시겠죠. 질문 질의했으면 반일에 답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떻든 자, 질문하신 제가... 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일정량은 보장해야 되는 게 서로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적당한 시간으로 딱 끊어서 네, 제가 답변하고 예, 1분도 말씀 못 드려서 조금만 기회를 예, 말씀하십시오. 주십시오. 예. 일단은 이 사건은 국민의 제가 시간 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빨리 정리할게요. 가능하면 예. 저도 예.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부 다 조용히 해주시고 네. 예, 경기도지사님 답변하십시오. 네. 예. 아,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못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이 그 동생이 뇌물 받아서 민간개발 주장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LH의 국정감사에서 압력 넣어서 LH의 공공개발 포기시켰고 성남시가 제가 공공개발하려고 했을 때 무려 4년이 넘도록 다수 의석을 활용해가지고 공공개발 막으면서 민간개발 강요했고 이 개발 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눈 건 다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개발 이익 규모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최대 1조 원에 이룰 수 있는 이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려고 했고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설계 얘기하셨는데요.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니 네. 이때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네, 조금 더 하시고 네네. 지금 이제 한 2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43분에 시작해서 46분 시작했는데 지금 아까 이제 주고받은 얘기 있어서 2분인데 예 네. 그럼 정리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만 좀 더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예 아까 대선 자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선을 전에도 치러봤지만 저는 후원금 쓰고도 남아가지고 반납했습니다. 대선 자금이 왜 필요합니까? 선관위에서 지급되는 돈이 수백억이 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변호사비 말씀은 제가 미리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서한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 안 하면 위증죄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아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요. 짧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수사과정, 그 다음에 1심, 2심, 3심 재판 3번,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이 5건의 재판을 했고요. 여기에 선임된 사람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입니다. 무슨 30명 하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무슨 어디 하우 선임하면 거기 몇 명 지정하시잖아요. 그건 한 명이죠. 제가 선임한 건 6명이었고요. 개인 4명이 법무법인 6명이었고요. 이 중에 한 개 법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거 빼고 그러니까 또 민변 전임 회장 세 분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서명해 주신 게 있어서 총 14명이고요. 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예,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2억 8천 몇백만 원 낸 것도 너무 저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뭐 400억 변호사비 줬다는 얘기를 비교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네. 무슨 재판 거래 말씀하셨는데 예. 아니 이 말씀 마저 드릴게요. 이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도지사님 네네. 이제 그 내용은 보여 맞아. 그 부분만 변호사비 얘기만 맞아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것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하시고 무슨 저기 모 대법관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2015년에 예측을 해가지고 아 내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다, 유죄가 될 것 같다, 대법원 갈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니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13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나머지 무슨 변호사비를 뭐 얼마를 누구한테 대납을 시켰다 이런 얘기는 이거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이건 지나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예.